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청원 전 대구과학관 장관과 관장과 대구시 사무관 53살 이모 씨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최종 합격자 24명 가운데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전 관장은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청탁받은 응시생들을 합격시켰고, 과학관 인사 담당자 33살 김모 씨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채용된 이들 가운데는 공무원 5명과 공무원 자녀 7명, 언론인 부인 2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